공황 상태가 오면 마음을 굳게 먹고 이겨내려는 이 속도보다 몸에서 이상이 있다고 보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황장애 10년 차 환자 목사 스트레인지입니다. 저처럼 공황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가족, 친구들 중에 공황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성격이 아주 밝고요. 남 앞에 나서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일을 할 때도 엄청 열정적인 편이고요. 다른 분들을 이끄는 자리에도 많이 서고 또 그런 일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공황장애가 있다고 하면 많이 놀라세요. 흔히들 공황장애는 우울한 성격이 있으시거나 소심하시거나 내성적이신 분들이 많이 걸리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도 처음에 제가 공황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 같은 성격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저 같은 성격이 공황장애에 걸리니까 좋은 점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저는 굳이 제 이야기를 잘 안 감추는 편이거든요. 뭐 이런 거 있죠. 학창시절에 친구들 중에 시험 잘 봤으면서 다른 친구들로부터 그 질타나 관심이 싫어서 잘못 봤다고 하시는 분들. 배려가 많으신 분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시험을 잘 못 봐도 못 봤다고 하고 간혹 잘 보면 잘 봤다고 말해버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성격인데도 제가 공황장애에 걸리고 난 뒤 초반에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10년 전에는 아직 연예인분들이나 매스컴에서도 이 공황장애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던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에 대해서 제 주변에 잘 아시는 분들도 없었고 설령 증상이 있었다 해도 저처럼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고민만 하던 때였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것을 감추고 그랬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공황장애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떠벌리고 다닌 것은 아니고요. 가끔씩 교회에서 마음이 힘들거나 우울증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도 솔직하게 제가 공황장애가 있다고 말씀드려요. 보통 우울증 걸리신 분들은 약도 복용하시고 병원도 가시잖아요. 남들에게는 잘 말씀 안 하시고 혼자서 그렇게 버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공황장애를 갖고 있고 똑같이 항우울제 성분의 약도 먹는다고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놀라기도 하시면서 심적인 안정을 느끼세요.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드시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저는 제가 공황장애가 있다는 것을 감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욱 건강하게 드러내고 같은 병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요즘 공황장애를 가진 분들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아마 가족분들 중에도 계실 거고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 중에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이해하는데도 저의 이 감추지 않는 성격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도 준비해보고 하는 거죠. 지난 두 번의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공황장애를 가진 분들이 겪는 오해에 대해 살펴보고 공황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공황장애는 믿음이 없어서 걸리는 병인가요? 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경험했던 일들과 그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 책 출판을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그 책을 위한 원고를 쓰기 전에 교보문고 사이트에서 공황장애와 관련된 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 찾아봤습니다. 그 당시 100권이 넘는 책들이 출간되어 있었는데요. 종교파트에서는 한 권도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얼마 전에 스님 한 분이 쓰신 책이 출간되어서 이제 종교파트에서 한 권의 책이 검색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천주교와 개신교를 포함한 기독교에서는 이 공황장애에 대해 아직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게 들었던 염려는 그 말을 꺼내놓기 부담스러워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공황장애는 외적인 위협이나 위험에 의해 발생하기보다는 내적인 위협이나 위험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었죠. 의사선생님들의 말을 빌리면 우리 몸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자율신경계를 이룬다고 해요. 이 중에서 교감신경은 우리에게 위험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준비시키는 신경이죠. 이때 몸이 긴장도 하고요. 심장박동도 빨라지고 소화가 잘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교감신경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하는 것이 교감신경이 하는 진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감신경 항진 증상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우리 몸이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긴장하고 심장박동도 빨라지고 하는 데 있죠. 그러면 이런 신체 증상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죽을 것만 같은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즉, 이 공황장애는 신체적 이상에 의해 발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병에 대해 기독교에서는 마음의 상태로만 치부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잘 먹으면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대로 하시죠.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면 믿음을 가지면 나을 수 있다 하고 말입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외부의 상황에 의한 것이 아니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의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겠죠. 그런데 공황 상태가 오면 마음을 굳게 먹고 이겨내려는 이 속도보다 몸에서 이상이 있다고 보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잘 이행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상황극으로 꾸며봤습니다. 몸이 왜 이러지? 심장이 계속 뛰고 머리가 계속 어지럽네. 저기요 기사님, 차 좀 세워주세요. 금집사, 왜 그래? 어디 아파? 왜 멀쩡히 있다가 이러지? 제가 사실 몇 달 전부터 공황장애가 생겼어요. 몸이 자꾸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공황장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랬구나. 요즘엔 연예인들도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 백에 약이 있으니까 먹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약 먹으면 괜찮아? 네. 약 먹고 조금 쉬면 괜찮아요. 얼마 전부터 계속 약 처방받아서 먹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약만 먹고 되겠어? 약 중독 같은 거 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나랑 교회 가서 기도하자. 목사님께도 이야기하고. 아, 내일 다낫는 교회에 손대면 선교사님이 오신대. 아, 왜 손만 대면 골절상도 낫게 하시는 분 있잖아. 그분 부흥에 가서 믿고 기도하면 다 나을 거야. 아, 네. 그런데 제가 아직 마음이 안 내키네요. 지금은 그냥 조용히 혼자 기도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모인 곳 가는 것도 힘들고 해서요. 목사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그것도 좋은데 그래도 조용히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어?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잖아. 부흥회 같은 데 가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에요. 일단 병원에서 주는 약 먹으면서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하면 많이 좋아질 거예요. 좋아지면 부흥회도 가고 할게요. 공직사, 너무 병원 믿지 마. 공황장애라는 것도 결국 마음의 병인데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낫지. 약만 먹는다고 되겠어? 자기가 요 근래 이런저런 일 때문에 힘들어서 공황장애도 생긴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공황장애도 이겨낼 수 있는 거야. 네, 제가 믿음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도 일단 힘들어서 부흥회는 안 갈래요. 그냥 집사님도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야 하지. 그래도 본인이 믿음이 있어야 낫지. 하나님보다 병원에 더 믿으면 어떻게 병이 낫겠어. 어떻습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기독교인님에서 공황장애를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병 때문에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상황극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제가 처음 공황장애를 경험했을 때는 교회에서 부흥회가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흥회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들 중에 가장 뜨거운 행사고요. 또 신앙적으로도 가장 깊어지고 확신이 생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저는 그 부흥회 중에 공황장애를 처음 마주하게 되었어요. 뭔가 이상하죠? 그 당시 저는 전도사였는데 예배실 뒤편 방송실에 앉아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강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몸에 이상 증세가 찾아오기 시작했죠. 심장이 막 빠르게 뛰고요. 호흡이 가빠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5분 정도를 보냈습니다. 생전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계속 반복하곤 했죠. 그런데 그 공황 발작 상태가 한 번이 아니라 몇 차례 반복해서 왔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어요. 아니, 저는 진짜 그날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면 몸 안에 찝찝한 기분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찝찝한 기분에 집중하다 보면 또다시 공황발작이나 예기불안 증세가 오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처음 공황장애를 경험하고 난 뒤 며칠 동안 계속 그런 불안 상태와 공황발작의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저도 기도를 했죠. 그러면 잠시 동안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런데 또 얼마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공황발작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것이 오히려 저를 옭아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황장애 약을 먹는 것도 왠지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느꼈고요.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도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온 것처럼 보일까봐 직업도 최대한 감추려고 했었습니다. 아마 기독교 신앙을 갖고 계신 분 중에는 저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었던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공황장애가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기도로 나아야지 정신과 약을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오해들로 인해 공황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교회 내에 자기가 아픈 것을 잘 안 내놓으려고 하시기도 합니다. 내놓는 경우는 정말 이분이 끝까지 갔기 때문에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공황장애로 인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교회나 모임에도 나갈 수 없다든지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주변 분들에게 털어놓는 거죠. 사실 나 공황장애가 있었다고 말이죠. 이때 주변 분들이 어떻게 대해주시느냐에 따라 공황장애를 가진 분이 건강하게 극복해 나갈 수도 있고 반대로 병은 극복하겠지만 여러분들과의 관계와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황장애라는 것이 우리 몸 안에 자율신경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병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임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믿음을 운운하면서 병원을 통해 치료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옳지도 않은 이야기일 뿐더러 공황장애를 갖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큰 신앙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신앙의 작은 미달자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의사 선생님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워주신 치료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 치료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 믿음의 이야기와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의사 선생님을 통해 치료되어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병원도 가고 약물 처방도 받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실 때 여러분의 모든 치료의 과정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요. 믿음의 고백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들으시는 분이지만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요.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균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지만 우리에게 무한한 육신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한 시간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의 아픔을 견디며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아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픔 또한 우리의 시간들 속에 포함된 일들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이런 우리의 아픔에 대한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생각해보세요. 그 시각장애우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장애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죄인지를 묻죠. 병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당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그가 가진 장애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아픔으로 가져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그들의 인격과 상황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저는 공황장애를 비롯해 여러 아픔의 시간을 살고 계시는 분들께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에 대해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고 말이죠. 또한 예수님은 매 순간 여러분의 아픔을 치료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병이 낫고 안 낫고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픔 속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공황장애 미투 세 번째 시간, 공황장애는 믿음이 없어서 걸리는 병인가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익숙한 이야기였을 텐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다섯 번에 걸쳐서 공황장애와 함께 찾아오는 여러 공포증들이나 마음의 두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 방영된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도 보면 많은 공황장애 환자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공포 증상들이 동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 치료 방법들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다음 시간에는 터널이나 엘리베이터 등에 들어가지 못하는 폐소공포증에 대해 같이 살펴볼 텐데요. 저도 공황장애를 갖고 난 뒤에 이 폐소공포증이 심해서 여러 번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들처럼 치료 방법을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도 받으시고 용기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셔서 이 시리즈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도 의리있게 눌러주시고 댓글은 사랑으로 달아주시고 공유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또 필요하신 분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저에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황장애 10년차 환자 목사 스트레인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